저희 직원들이 제주도 내려와서 거의 일만 하느라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봤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 고마라고 제주도 전복을 이용해서 특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신이겨져야 신고싶지. 뭐지? 고말로 낸 육수인가? 식사 왔습니다. 아이고, 소비까지 하십니다. 이게 뭐냐면 제주도 특산 향토 음식 고말 전복 우동, 고말 비빔 우동. 우와. 우동이요? 예. 직원들 표정이 안 좋아. 맨날 우동 만드는 분한테. 많이 먹어. 네. 예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예. 고생하셨습니다. 예. 야, 역시 우동이네요. 예. 지각이 한 5년 동안 우동 많이 먹었는데 아, 정말 맛있었는데 면 말고 밥도 먹고 싶더라고요. 예. 우동 안 좋아해? 저요? 응. 아유, 매일 먹는데요, 뭐. 야, 매일 먹으니까 안 좋다고? 아니요, 아니요. 역시 우동이네요. 예. 혹시 보관 시켜 비벼볼까요? 비벼볼게요. 네. 야. 아, 난 너무 먹고 싶은데, 이거. 야, 와사비 김치 진짜 맛있는데요? 본인이 이렇게 본인이 제일 맛있게 먹긴 하네요. 아, 근데 전날 또 유난히 맛있게 잘 됐어요. 와, 뭐야? 오징어에 전복에 오마레. 제주도가 다 모인 거지. 제주도 가시 오이. 아, 예. 제주도 참나물. 예. 제주도 그냥 개모임 하네, 여기서 그냥. 아우, 미치겠다. 맛있어 보인다, 진짜. 아우, 진짜 맛있겠다.